할렐루야, 예, 오늘 또새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 신앙생활은 어, 심플합니다 종교생활은 복잡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 단순해지고 복음을 모르면 모를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감사보다는 열심히 하고 분주하고 하는데도 자꾸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 제대로 알면은 실제로 심플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 알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알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뭐가 중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리 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핵심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리 또 모든 것 끝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끝안 내면은 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 속에 내가 당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어, 그리스도가 완전한 이름이고 다른 이름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셔야 됩니다. 어, 뭐 누가 뭐를 하든지 간에 복음 가지고 어, 내 자신이 결론 내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주인 바뀌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여하튼 학문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복잡한데 하나님 나라는 주인 바뀌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할 것도 없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그날부터 내게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서 오직 성령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외에 성령 충만한 길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10일 집중하는 가운데 오순절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참 많았습니다. 연류는 짧지만은 은사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 또 교회 안이 시끄러운 이런 일들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알면은 단순해지고 금방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상이 뭐고, 음식이 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상은 뭔가? 우상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영광보다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열의 문답 첫 번째입니다. 이런 말씀은 자녀들에게나 내게 자주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이거는 소열의 문답, 대열의 문답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 삶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그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원수지란 말이 아닙니다. 절코 그런 말이 아니고, 근본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치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정말로 영적으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국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면은 복음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러면은 복음을 주신 그리또 외에는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고,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느냐,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어, 하나님은 우상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 가늠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상성긴 것이 얼마나 싫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는 가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아내가 간음한다, 남편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간음했다, 그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성기는 것을 그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상 성기는 거나 간음하는 것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 우상이 있고 무형상 우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넣느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이 형상 우상은 안 섬깁니다. 대체로 뭐냐 보이지 않는 우상.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의 우상이 뭔가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우상 안 섬긴다 아니에요. 우상 많이 섬깁니다. 탐심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은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예. 이게 전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외에는 자꾸 내려놓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복음 위에는 자꾸 내려놔야 돼요. 복음 위에는 자꾸 끊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특징이 뭔가 우상숭배에 우상 자체가 인간에게 실제로 아무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돌로 깎아놨다 그 다음에 또 어, 나무로 깎아놨다 그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거기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탐심이 성기게 되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탐심이 들어왔다.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돌 앞에 절했다. 그게 탐심이거든요. 불신자는 탐심 때문에 거기에 절합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내 자존심이라든지. 하나님보다 더자고 사랑하는 거 있다든지 거기에 뭐가 개입됐냐 어, 형상 우상이나 아니면 마음의 우상이나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와 우상 숭백 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누려야 될 자유함 누리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해방받고, 종교에서도 해방받고, 우상에서도 해방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역사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 실제 능력이 뭔가? 저는 능력이 병고치는 것도 능력이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이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이 능력 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큰 능력이 있습니까? 어, 내가 경건해지고 내가 주님 닮아가는 것보다 더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어, 평을 고치기도 하고 뭐, 어,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경건하지 않다 그거는 성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문서나 이런 데 보면은, 마음의 성을 얻게 되는 사람은 모든 것다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경계할 우상은 탐심이다. 그,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내 마음을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laughs> 본론 들어가서, <laughs> 첫 번째입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이 뭔지를 서론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우상 제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어, 저는 뭐 옛날부터 뭐, 어, 믿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복음 잘 모르니까 믿어도 눌린다니까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만든 자체가 탐심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게 문제인 거죠. 우상 형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물 자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음식일 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8절입니다 영적으로 식물은 먹지 않아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는 것이 식물입니다 부족함이라 할 때는 영적으로 결핍되거나 또 부요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이러한 신앙 지식과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책망의 조건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자유롭게, 자유롭다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어, 선하고, 신앙에 강하고 탁월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럼 뭐가 문제냐?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9절, 13절. 우리가 음식 먹는 일에 자유롭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먹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먹을 수 있대 가지고 그 먹는 것이 뭐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우상재물 먹는 것이 신앙생활에 거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다고 그거를 그냥 먹으면 은 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는 믿음이 강해가 괜찮은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그것을 먹다가 어, 걸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술한잔 어, 거기에 거그 먹고 극하다가 어, 또그 어, 영적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어, 사단에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또 어,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이 된다. 죄를 범하는 이유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 제물인 것을 알고도 먹음으로 우상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져 죄를 짓다가 멸망하며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사람도 역시 그 죄를 짓는 것 죄와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위에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먹는 거, 안 먹는 거, 뭐 그런 차원을 떠나여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laughs> 얼마나 우리에게 <laughs> 자유함을 주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거 먹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또 어, 실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 자유하지만은 자유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릇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유를 받았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것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 우상 제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덕을 세우는 것이야 된다. 그래서 사저 고린도 전서의 전체의 문맥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라. 먹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의를 위해서 먹고, 내의를 위해서 먹지 말고. 그래서 오늘 도 우리는 성도들의 행동은 자유하되 절대선에 근거해야 됩니다. 뭐 먹을 수 있다. 그럼 또뭐 액백시리그 우상 제물 먹어요. 먹을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또못 먹을 이유는 뭐냐? 그걸 아디아포라 그럽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만 중요하고 쓸데없고 서른적인 것에 매이지 말으라 혹시 먹었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 눌리고 하지 말고 또 일부러 먹을 필요도 없고 둘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서론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뜻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 먹고 안 먹고 보다는 뜻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 왔습니다.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상의 제물을안 먹겠다고 뜻을 세웠습니다. 왜? 우리가 이거 섬기다가 포로로 붙들려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는 차원을 넘어 뜻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새 친구를 붙여 가지고 같이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론에 매이지 말고. 그 고린도 현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뜻을 세운 것처럼 포로로 붙들려가서 우리가 뭐 때문에 포로로 붙들려 왔느냐 우상성기다가 붙들려 왔지 않느냐 제사진에다가 붙들려 왔지 않느냐 복음 놓쳐서 붙들려 왔지 않느냐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뭐 사소한 것 가지고 걸려가지고 가지 말고 왜 포로가 되었느냐?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문제에 의해서 가지고 가지 말고, 뜻을 딱 써. 다니엘은 그 문제 앞에 딱 썼을 때 어떻게 해요 뜻을 세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왜 먹어야 되느냐? 그 먹는다고 내게 무슨 영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 먹고, 안 먹고, 어, 뜻을 세워야 되고, 안 먹어도 뜻을 세워야 되고, 먹어도 뜻을 세워야 되는데, <laughs>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어, 죄 지는 일에 쓰임 받지 말고, 다니엘처럼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우상성 기다 왔지 않느냐, 뜻을 딱 세운 겁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뭐합니까? 다니엘 3장 1절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거절할 수 없습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은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기독교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 생활해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절 17절입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에게, 모르드에게 경배를 요구했어요.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것 같은 경배를 요구했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밖에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건국되었을 때에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고쳤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주목이라고 고쳤습니다. 오세는 또뭐 경례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 안 숙이고, 일제 신사 참배 때 일본을 장에 가서 절하던 거, 그런 것을 아니하고, 그냥 가슴에 손을 얹는 거, 국기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어 하마는 모르드게에게 경배를 요구했는데 모르드게는 할수 없다고 뜻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뜻을 세우셔야 돼요. 그저 뭐, 어, 사소한 것에 우리가 걸리지 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뜻을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사도가 군대에 왔을 때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뜻을 세운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뜻을 세워야 돼요. 이거 먹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기 왔었을 때에 예수 그때의 십자가 복음에는 전하지게, 전하지 않기로 뜻을 세웠다. 그러면은 고린도 지역에 왜이 우상의 제물이 시장까지 넘쳐나게 되느냐? 그거 보고 뜻을 세워야지요. 그거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 가지고. 이 고린도 지역이 이처럼, 어?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 여제, 사제들이 천명이나 있어가지고 이 도시를 이처럼 타락시킨다. 그러면은 뜻을 세워서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끊고 우상의 제물이 넘쳐나서 시장에 나온다. 그거 보고 고린도 복음화을 위해서 뜻을 세워야 되지. 대구 지역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기독교의 비율이 낮다. 그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구나. 우리가 오직 얘기하는데,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절대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서 왜 우상의 제물이... 이 지역이 이처럼 넘쳐나서 시험 들게 하느냐? 뜻을 세워야 되죠. 다니엘은 뜻을 세웠고, 세 친구는 뜻을 세웠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덕에는 뜻을 세웠습니다. 먹고 안 먹고 차원을 떠나. 더 우리는 중요한 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뜻을 세워야 됩니 이번 주간은 성교대회 주간입니다. 10년 만에 이제 또 우리는 또 성교사 또 파송합니다.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본을 세우게 돼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교육과 훈련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교회에는 한 살짜리 어른이 있고, 갓 태어난 할머니도 있습니다. 믿음의 연료는 짧거나 중생의 체험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가하면 중생의 체험은 없고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충료하지 않는 것에 늘 휘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본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의 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언약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먼저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을 차근차근하게 하나하나 교육시키고 섬기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생명의 구원에 대한 진리의 기본 교리를 쉽게 풀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세짐자반이 있어야 되고, 제자반이 있어야 되고, 중직자 훈련이 있어야 되고, 치유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캠프하는 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금, 토, 일 시대를 이제는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도 실제 문제에 직면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면도 해 주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laughs> 그래서 <웃음> 우리는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실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실로 본을 보이지 못하면은 입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내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laughs>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 덕이 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현장 보고 오직의 뜻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오직의 복음에 이오직의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직의 복음 뜻을 세우시요 가정보고 직장보고 현장보고 오늘 둘째 돼지처럼요. 먹는가 안 먹는가 이까지 생각하지 말고 이거 차원을 넘어서. 뜻을 세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지에 와서 뜻을 세웠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이 뜻을 세웠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뜻을 세워서 부림절을 만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유함으로 시험 들게 말고, 돕는 자가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식당에 어느 같던 말 액자가 있다는 거 난향은 백리를 가고 묵향은 천리를 가고 덕향은 만리를 간다 덕을 세우는 것은 만리를 간다 그 향기가 이런 말씀을 적어 놨더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복음 가지고 <laughs> 내 자유함을 누리되 <laughs> 덕을 세우도록 누리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본을 세우는 훈련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은혜교회에 이제 연약한 자들이라든지 중직자는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세신자 반에다가 제자반에다가, 중직자 훈련에다가, 그러면서 또 우리가 치유되는 치유사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이 10주년 성교회에 또성교의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어, 덕을 세우고 오직 가지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어, 고린도 지역에 뜻을 세우듯이 은혜 교회가 이 시대에 뜻을 세우고 어, 내삶 속에 탐심의 우상이 있는 것은 완전히 내려놔놓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은혜교의 성도님들과 또 귀한 성교주간 대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성숙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더 높은 차원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데 그 자유를 가지고 덕을 세우는 데 쓰임 밖에 하오 없어서, 더 높은 차원의 뜻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기본을 다져나가는 교육과 훈련 속에 들어가는 우리 은혜 교회가 되게 하오 없어서, 성교 10주년입니다. 중요한 문들을 열어 주셨는데, 이 중요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